네, 길티 기어 스트라이브 종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스피릿 제로 사우라비스 그리고 오늘의 해설 네, 다크 네크로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 개막 청로마가 했지만 걸리지 않아가지고 아, 이디 이거 버스트 예측해서 써봤지만 뒤늦게 써주는 스포너 선수. 어, 서로 버스트 수익기가 장난이 아닌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날라올 거 대비해서 계속해서 6P로 견제를 넣고 있고요. 템페스터 선수 장풍 견제 좋습니다. 아, 계속 들어가지만 이거 한 번 더 꼬아가지고 텐션을 쓰기 위해서 네, 이렇게 로망을 넣고 있죠. 아, 6피 계속해서 주입해서 넣고 있는 게 효과를 보고 있네요. 성공시킨 바람에 네. 벽광이 데미지가 누적돼서 아, 뭘 보고 앞피를 누는 거죠? 오,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제 라운드를 하나 가져갔으니까 더 과감하게 들어갈 수 있다고 어설트까지 투자하는 모습 보여주고 아, 있습니다. 바운드 콤보 아픕니다. 야, 이 상황에서는 텐션을 아끼는 쪽이 좀 더 데미지를 누적시킬 수 있으니까요. 아니 심지어 가위바위보 다 이기고 있어요. 아 이렇게 또 압도적인 모습 보여주면서 스코어 가져가네요. 여기선 양쪽 자원을 다 아끼는 걸로 들어가고 있고요. 여기서 한번 승룡을 이번 맞승룡 나도 있다. 그렇습니다. 나도 남캐다. 나도 남캐라서 승룡 네? 받고 있다 이거죠. 할 겁니다. 다음을 위해서 이 타이밍에 구석에 몰아넣기 위한 버스트. 아 그런데 이렇게 아 이러면은 이거 버스트 있을까 있을까 말까. 그렇죠. 끝까지 막아야죠. 그렇습니다. 이거 막을 수 있나요? 막았습니다. 선수 아, 한 번 더. 한 번 더 이거는. 아, 어? 아까 이거 실수. 자, 치명적인데요. 조금 시간 벌어가지고 버스트를 채우고 카운터 어설트. 아, 뚫렸습니다. 아, 아까 몇 번 쓰다가 잡혔거든요. 마지막 라운드입니다. 슈퍼는 선수, 템페스 선수 과연 둘 중에 누가 이끌어가? 아, 승룡이 여기서. 치명적입니다. 크게 데미지 들어갑니다. 야 이거 심상치 않은 데미지가 나오거든요. 왕뚜와 들어가고요. 네. 4D로 잘 밀어내면서 아, 포지티브까지 유지하면은 버스 게이지가 먼저 돌아오는 건 템페스트 선수일 수도 있어요. 아, 이거 막을 수 있나요? 이럴 때가 막아요. 제일 힘든데 이게 기본기를 내밀 수 없게 계속 장풍을 아 노련하게 템페스트 대공 쳐내면서 경기 가져갑니다. 어, 하지만 말씀드리는 것과는 달리 아론다마 선수가 약간 우세해 보여요. 하지만 상대는 솔입니다. 솔의 입장에서 독특한 심리가 들어왔습니다. 청로망 이후에 로켄킨 짠손 버스트를 예측한 플레이를 좀 보여줬지만 아론다마 선수 잘 밀어내고 달려와서 9프레임 6HS로 이래서 아론다마 선수가 긴장했군요. 와 이거 툭툭 잘 피했습니다. 죽지는 않는데 네. 이 다음에 여전히 아론다마 선수가 텐션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파열을 할 수 있을까요? 우미 선수 텐션이나 자원은 많은데 예 게이지 많습니다. 무적 있는 것도 아니고 아! 아 이렇게 기회 주면 조금 아쉬울 수 있겠는데요. 아 여기다 6HS까지 아니까요. 승룡으로 데미지 뽑는 캐릭터 흔치 않거든요. 맞습니다. 전부 막을 수 있습니까? 아 막았어요 한 번. 막지만 잡기는 파열지 못했네요. 네. 이때쯤에 한 번 또 무뚝뚝 들어갈 법도 하거든요. 이거 스치면 사망인데. 아, 한 번 더 한 번 더. 스치면 사망인데. 나는 우미쇼. 무뚝뚝. 아직 괜찮습니다. 아직까진. 텐션도 없고 아론드박 선수 게이지가 많은데 아, 역심인가요? 그렇습니다. 아 카드로만 버스 빠졌어요. 그래도 마무리는 안 됐습니다. 여기에서 먼저 달려들어서 네. 이제 승부를 보고 싶은데 아 우미 선수가 움직임이 무서워서 버스트 아 여기서 또 실수. 야, 이게 양쪽 다 없어요. 치명적인데요. 그냥 달려갑니다. 아 이건 참 를 좀 이끌고 싶었을 거예요. 네. 지금 아주 50 텐션 있는 잔도 선수이기 때문에 덱 빠르게 확인해 주고요. 하지만 사전에 이제 가드 로망으로 차단 백스텝으로 피해주는 잔도 당분간 가드해야 돼요. 슬리스 선수는 계속해서 압박 중단 안 내밀고 이제 하단 위주로 견제를 이어나오고 있습니다. 중단 보호 맞고요. 이거 내줌 이거 아 이거 버스트 보여주는 척하면서 하단 때리기 아 최신 메타죠. 그렇습니다. 어설트로 하고요. 체력도 상당히 우위조를 갖고 있습니다. 텔레포트도 두 개나 있기 때문에 자유자재로 오고 가죠. 이야 잔도 선수 끝까지 유리 상황을 놓치지 않고 세트를 가져갑니다. 하고
아 잔도 이거 마지막 라운드에 버스트 없는 상태에서 대처를 하는 거는 잔도 선수 입장에서도 좀 압박감이 심합니다. 리스크 게이지 잠깐 점프 안 되고요. 로망으로 리스크 풀쳐지 당신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였는데 일단 살았습니다. 아 두 번째로 발사되는 마법에 걸려버리고 와 스쿼싸움 리스크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 하지만 조금 남은 걸? 어? 아 데미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저 나쁘지 않아요. 이거 마나 깨졌고 마나 깨졌습니다. 디퓨전 시간 벌어보려고 하고 있고요. 네 밀어내면서 시간을 벌고 있는 잔도 디퓨전 한 번 더 쓸까 했는데 아 여기서 쓰네요. 자 월브레이크는 안 됐고요. 스 어서이트를 쓰나요? 아니면 버스트를 쓰나요? 슬래시! 어서이트로 들어가네요. 아니 아니 안 죽었습니다만 도치게키가 마무리! 마나시드 근데 아 딱 아! 이거 돌파했어요? 정가드? 정말 맞았고 아직 콤보? 아직 모른다? 콤보? 아 하지만 마나시드가 차여져 있어가지고 죽진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번 더 해야 돼요! 아! ES! 여기 있는 슬래시의 ES가 이겼네요. 그렇습니다. 야, 접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화염, 진짜 화염구에 이어서 큐브 계속 압박해주고 이거 텔레포트 하나 있고 두 개 거의 벌렸죠? 크게 욕심 안 부리고 계속 네. 막으면은 결국 아 이게 포스트가 가드 되면 힘들 수 있죠.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이득 챙겨가면은 소용이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위기의 슬래시 버스트도 빠졌고 이러고 또 접근해가지고 더스트 쓸 수도 있어요. 아 카드 로망까지 읽어버리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어설트도 그냥 쓰고 있어요. 한 라운드 더 있으니까 아 덱을 돌릴 생각으로 계속 압박을 해주고 있는 잔도 하단 아, 뚫리고요. 아 벽이 깨졌으면 하는데 계속 누적돼가지고 지금 딜이 얼마나 누적된 겁니까? 와 이거 버스트밖에 없거든요 슬래시 선수 이제? 하지만 용기 있게 어설트를 쓸 수도 있어요. 가드 로망을 쓸 거라 생각하고 귀찮은 것 같은데 아 버스트를 쓰긴 썼습니다. 전도 버스트 언제 쓰죠? 아 하필 근데 저, 지팡이가 아 이거 이길 수 있어요! 맞습니다! 여기서 카운터 압박해주는 잔도 초기 같은 경우는 압박 턴을 가져가는 게 아스카가 더 쉬우니까 네. 압박을 이어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이 상황에서도 슬래시는 역전을 한 거 보여줬기 때문에 네 아직 버스트 있어요. 버스 있고 잔도 선수는 아직 버스트가 중단 잘 막았고 아 짠손 한 번 더 들어가야 돼요. 슬라이딩 잘 통했습니다. 네 이거 커자 한 번 아 이거 커자 들어가려 했는데 실수해가지고 유피 나갔어요. 약간의 미스 하지만 아직 기회 있습니다. 아, 깨졌고 아 이거 진짜 버스트 포기하고 어떻게 더 벗어나려고 한다는 거죠 이거. 어서 들어갔어요. 슬래시 선수 지금 압박을 멈출 수 없습니다. 아 잘못 눌렀어요. 한 번 더 들어갑니다. 로망 있어요. 어? 자, 아, 그래도 공중잡기 이후에 한 번 더 점프하면 안 돼요. 점프로는 이거 못 벗어나요. 자, 야, 마법이 중단 맞고요. 하단 맞고요. 체력 별로 없는데 마법이 들어가면서 잔도 1도트 남았습니다. 잔도 1도트로 지금 또 역전하려고 달려가고 있죠. 이게 압박감이 심할 수가 없습니다. 이 MFCR 선수는 이번에 지면은 탈락이거든요. 네. 가드 좋아요. 가드 로망. 트레처럼 들어가는. 오? 왜 구석에 몰렸죠 MFCR? 아 여기서 버스트 쏘줍니다. 얘. 라운드 가져가겠다는 얘기예요. 잡기. 아 나 목숨 많다. 괜찮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지만. 아, 간만에 월브레이크 MFCR 박선 필살기 들어가면서 낙불 가져가고 네 여기서 압박해줘야죠. 여기서 아 쉼이 한 번 더 두 번 더 나쁜 선택 아니었습니다. 네 이번에도 이거 아 막히면 있으니까 하단. 버스트 의식했고요. 6피 버스트 천에는 파타추 이거는 MFCR 선수한테 많이 기울었죠. 역가드 잘 막았고 아, 잘 막았고요. 그대로 지나가네요. 아 자세 잡는 거 보고 엘크헌트 들어가려는 걸 파생기로 네. 쳐냅니다. 이게 부셔주는 모습 승룡 또 나왔습니다. 아무것도 없거든요 지금. 아 파타주 선수 조금 보면은 아 나도 승룡 쓸까라는 생각 들 것 같은데요. 백스텝 보였습니다. 캐치 하고요. 보내줘야죠. 타이언트 배럴
오히려 승룡이 있는 두 캐릭터에서는 이게 존중일 수 있거든요. 아니 언제까지? 와 어설트까지 써서 벽으로 끝까지 몰아냅니다. 이야 텐션도 차서 타이런트 베로 저스트 성공합니다. 데미지 어마어마합니다. 아쉬미! 잡기라니요. 버스 의식하려고 했지만 아 이게 오히려 좋았어요. 이렇게 어설트 선수 이거 아 이거를 이긴 했어요. 달려가서 승룡이라니요. 자 어설트로 월브레이크 만들어주고 큐브 깔립니다. 상당히 많이 깔리고요. 안 보이는 하단 초안부 잃었던 버스트를 되찾는 게 중요해 보이죠. 지금 잔도 선수 계속 가드박. 아 이런. 네 버스트 써야죠. 이러면은 상황적으로 슈퍼 눈이 상당히 유리합니다. 텐션도 갖고 있고요. 네 지금 이번에는 이제 선다. 아 뭔가 내밀었어요 잔도. 뚫렸습니다. 뚫립니다. 아 승룡은 여기서 버스트 안속 버틸 수 있나요? 같지 않게끔 계속해서 관리하고 있었던 잔도라서 아 미래를 포기할 수 없다. 버스트를 안 썼습니다. 슈퍼룬 이렇게 되면은 죽기 전에 쓴다는 마음가짐으로 버스트를 아낄 수밖에 없거든요. 죽을 것 같은데요? 아 죽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참고 참고 또 참았는데 쉼이 아 엘컨트 정확하게 들어갔습니다. 오 이번엔 중단 하단 담아갖고 하단. 야, 아 6회 카운터 너무 아픈데요? 어설트. 아 하지만 이제 아론다마 선수도 가드로만 같은 걸 의식할 수도 있어요. 아 영원히 아, 영원히 쓰면 안 되죠. 영원히 하단이 뚫리고 있습니다. 하자마자 쓰는 거 프로들이 항상 의식하고 있는 버방 타이밍이라서 네. 파타추 선수 정확하게 로망이 들어갑니다. 해야 됩니다. 잡기 낚시 하지만 구석에서 일단 빠져나왔습니다 아론다마. 짠 손으로 잘 쳐내는 아론다마 선수. 아 이타 카운터로 맞으면 콤보 되거든요. 아 라이트 라이트. 네. 월브레이크까지 만들어줍니다. 포지티브 받아들고 아 또 이거 UK 관성 타고 날아오는 걸 뭔가로 쳐내려다가 계속 막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너 선수 멘탈 강수해서 할 수 있을까요? 아 한번 읽었어요. 망했습니다. 몰렸을 때 플레이어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파타츄 선수 정확히 알고 있었네요. 자 하단 하단. 게다가 UK가 계속 뚫리고 있으면 예 로망 콤보 이어집니다. 야 이번에 중단하려다가 아 디플렉트까지 읽혔습니다. 어떻게 들어갈까요? 그네스 다음에 프레임트. 야 이거 또 부수나요? 네 버스트가 없으니까 계속 데미지 누적시키려고 계속 때리고 있죠. 이러면 더스트만 맞아도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와 볼텍스 카운터. 하지만 아직 이걸로 모자라요. 아무리 쏠이라고 해도 많이 모자랍니다. 아 이거 아니, 유료 아 이거 그겁니다. 이거 점프 뒤로 날아가는 가속도에 로켄캔으로 해서 날아가서 점프 K 이럴 수가. 아니 뭐죠 방금 궤도가 이상했는데 이러면 오미쇼 선수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죠? 무적기도 다 읽히고 힘듭니다. 힘들어요. 아 그래도 이번에 아 이번 거는 잘 읽었네요. HS 볼카닉 아파요. 한 번 더 와 클린 볼카닉을 타일런트 이거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레이브 아, 살았습니다. 아 뭐 이거 살은 건지 죽은 건지도 모르겠네. 아 그냥 한 번 더 질러봅시다 그냥 어차피. HS 볼카닉의 위력을 봤습니다 방금 라운드. 아 그 위력을 봤는데도 또 승룡을 질러버려요 템페스트. 네. 중단 막았고 하단 로망으로 압박 이어나가는 템페스트. 우미쇼 선수도 잘 막았습니다. 어 저스트 카드와 텐션 카드를 어떻게 써든지 리스크 게이지를 덜 쌓으려고 했는데 아 점점 쌓이고 있죠. 이건 그냥 온전히 아 그래도 야 이 정도면은 괜찮은데요? 가드로 잘 맞고 역으로 벽으로 몰았습니다. 그리고 역으로 프레임트랙까지 성공해내고요. 한 번 더 아 그런데 한 번 더 HS 볼카닉은 쓰지 않았고 그래도 체력이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야 이제 접근하는 걸 사전에 차단하는 EK로 튕기고 벽이 일찍 깨지길 바라고 있을 텐데요. 절묘하게 텐션이 안 왔어요. 또 승룡 쓰나요? 아 잡기 보였어요. 와 아 승룡 하지만 텐션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아 혹시라도 버스트 쓸까봐 아 어떻게든 킬 내겠다고. 아 게이지 안 쓰네요. 텐션 게이지 아껴주는 템페스트. 루비시스 오 내밀고 봤어요.
버스! 버스 바로 써버립니다. 포지티브로 충전시킬 수 있게끔 총장! 완벽하게 읽었습니다, 템페스트! 와, 엄청난 속도로 날아가니까 저것도 꽤 무서운데요, 큐브가? 아니, 이런 콤보가? 버스 쓰면서 이득 가져가는 잔도. 네, 어, 이거? 아, 이거 날아갈 거예요, 위쪽으로. 점프로 못 피해집니다. 네, 계속 돌고 있고요. 이거 일어서면 저거 또 걸릴 거거든요? 아, 못 가요! 아, 또! 자, 데미지 봐야 되는데 아직 살아있습니다, 파타추. 아, 더스트! 정직한 더스트! 뺏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기회를 봐서 이런 식으로 돌파를 해야 되죠, 파타추 선수. 좋습니다! 와, 이거 정말 힘든데! 와, 깔끔하게 커미드 입력 성공하네요! 월투월 콤보! 벽에서 벽으로! 심지어 벽에 박히고 나서 네. 한창 자랄 나이라고 이제 고기 먹는 버프를 쓰면서까지 시간이 지나갔는데도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엄청납니다. 아, 그렇죠. 이거는 아쉽지만 콤보 연결이 안 됐습니다. 큐브? 텔레포트 두 개 있어요. 아, 의식했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다시 1대2 상태. 아, 큐브 좋은데요, 위치? 아, 더스트가 멀어서 안 맞은 게 행운이었다. 움직일 수 없습니다. 아, 근데 이거는 예. 아, 아, 버스트를 쓰는 게 아직까지 밑에서 큐브가 돌고 있고요. 아, 심지어 잔도 선수 이거를 귀엽고 때렸어요. 아, 방금 지옥 같은 상황이었죠? 네, 맞습니다. 어? 잠깐만요? 잡기 계속. 이거 다음에 뚫리면 모릅니다. 가드... 비볐고. 비볐는... 와... 그러니까 잔도 선수도 더 이상 뚫리면 안 된다. 방금... 나와? 아, 어? 방금 슬슬 이제 포이디로 걸어가면서 야, 점프했어요! 점프 타이밍이 기가 막힙니다. 이야... 저쪽에서... 저 상황에서 잡기 안 누른 상대들도 대단하고요. 이거는 최대한 아끼려고 할 겁니다. 잔도 선수 입장에서도 혹시라도 만일에 쓸 이제 버스트 대용이기도 하니까요. 무섭게 의식 계속 하고 있죠. 버스트. 아, 이거는 로망이었으면 더 좋겠지만, 오! 야! 아, 이게 캔슬이 되네요. 와, 이걸 로망 캔슬로 버스트까지 막아주면서 잔도 선수가 첫 번째 세트 가져갑니다. 그런데 지금 큐브를 쓸 만한 타이밍이 나올지, 밀어낼 타이밍이 나올지 나왔습니다. 자, 스태프 위치 절묘한데요. 아, 진짜 저거 일어나면 탈 것 같기도 하고 안 탈 것 같기도 하고. 볼텍스. 자, 다시 한번 넘어뜨리고 큐브 설치. 큐브 또 날라오고 있어요. 넘어뜨리고 아, 다시 한번. 아, 아니, 저기 저거 배리어인가요? 갈 아, 수가 없어요. 아니, 아스카 머리 위로 도대체 몇 개가 돌아다니고 있는 건가요? 아, 맞습니다. 스태프 또 깔렸고요. 야, 저, 큐브가 날라가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재활용되고 있어요. 버스트! 큐브 때문에 안 보이죠? 잔도 선수가 가만히 있는지 아니면 마법을 쓰고 있는지. 아, 이번에는 스태프 각도가 그렇게 좋진 않네요. 아, 잔도 선수 슬래시 선수의 의지를 받고 완전히 각성해버렸어요. 우미쇼 선수 너무 불리합니다 지금. 접근이 가능합니까? 안 닿아요, 이거 승용써도 안 닿아요. 하지만 가드 로망은 닿기 때문에 아, 일단 추정 삭제해줬고 마지막 기회입니다. 하지만 한 번 더 뚫어야 된다는 점은 변하지 않아요. 네? 잡기 괜찮습니다, 잔도 선수 입장에서. 버스트가 있는데 잔도 선수가 쓸까요? 아, 역으로 잡아버리네요, 잔도 선수가. 마나가 거의 떨어지기 직전으로 보이는 아하, 이거 버스트를 써버리고요, 잔도 선수. 저 큐브랑 같이 앞뒤 왔다 갔다 아하. 다 막았어요, 우미쇼. 아래에서 일부러 보여주는 아, 그렇게 아낀 무적기를 썼는데 브리거가 머리를 때리네요. 이지선 다 걸겠죠? 네? 아, 하지만 먼저 점프 HS가 걸려버렸으니까 버스 빠졌고 어? 잠깐 아, 이거 뒤에서 돌고 있어요. 아, 잔도 선수 이때 왜 나는 디프를 못 쓰는가? 버스트가 없어가지고 자, 볼브레이크 파일러트 레이브까지 이거 키각이 나올 것 같... 와, 마나시드 단단해요. 마나시드 엄청 단단합니다. 하지만 근데... 디플 아... 쓸 것처럼 보였지만 중단도 노려봤지만 역시나 보고 막는 오미쇼. 텔레포트 두 개. 이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요. 네, 공격용 마법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구석으로 몰리면 힘들 수 있는데 이걸 또 야. 잡기로 파이하네요. 아, 이거 머물게 하기 위해서요. 야, 세상에. 억지로. 토스트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중단 마법은 막기 힘드죠. 어느 타이밍이 나올지 모르니까요. 이
밀어내고 빠르게 만화 수급하고 만화 날리고 어 점프 피 와 아스카로 공대공 치기 쉽지 않은데 잔도 선수 노련하게 공대공 칩니다. 몰아치고 있거든요 잔도 선수 지금. 아 이거 진짜 어이없이 버스트 그냥 쓰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아 데미지 누적시키고 있고 이거 쓰는 게 너무 눈치 보여요 우미쇼. 오 잠깐 아 하지만 이거 콤보 너무 애매해요. 칠 수 있는 상황이 아무리 콤보 자유도가 높은 소리라도 저거는 치기가 힘들어요. 한 대. 와 근데 브링어는 잘 들어갔습니다. 어? 잔도 선수 이거 뚫어 아 그렇죠. 어스트레이트까지 써주면서 한 번 더 어스트레이트 써서 이번 라운드 어떻게든 잡아가야 됩니다. 버스트 차기 전에 그렇죠. 가드로망이라도 쓰기 전에 제발 죽어다오 한 대만 잡기 버스트 한 번 이거 버스 안 써요 어떻게 되나요? 안 써요 아 잡기 이거 내면서 점프로 파괴합니다 잔도. 네 템페스트 선수도 그걸 알고 있어가지고 미리 내미고 있는 모습 많이 보여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멀리서는 아 저거 모으기 커맨드인데 어떻게 저렇게 잘 쓰나요? 뭐죠? 저런 캐릭터 스트리트 파이터에서도 한번 본 것 같은데 모으기로 아니 점프의 돌리기가 아닌데요. 대단합니다. 와 잡기 로망. 와 심지어 지금 마나 실드 어느새 깨졌네 지금. 우선권이 저쪽으로 가버려서 잔도 선수가 기회를 놓쳤네요. 아 너무 무서워요. 영원히 달려갑니다 템페스트. 달려갑니다. 그것도 방금까지 장풍만 던지던 템페스트가 맞나 싶을 정도로 근접전 엄청납니다. 매 라운드마다 패턴이 바뀌고 있어요 템페스트. 아 버스트 따는 타이밍에 심리전 할 필요도 없이 바로 가슴 필살기 넣고요. 황버스트 그렇습니다. 황금버스트 성공했지만 하지만 마나 시드가 없는 잔도 어 무조건 막아냈지만 이것도 막아내야 됐는데 잡기가 나가버렸네요. 아모닉 큐브 아빠 계속됩니다. 이 정도 거리는 아무리 레오라도 대응하기 힘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6피로 캔슬해서 들어갑니다. 상상을 초월하네요 플레이. 야 큐브 그래도 하지만 지금은... 이번 잔도 이번에는 잔도가 계속해서 딜을 누적시킨 덕분에 네. 좀 상황을 확인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잔도 선수는. 네 잔도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기로 쳐내는 거를 대비해서 네. 일부러 마법을 쓸 만한 타이밍을 꼬아내고 있어요 지금. 어 이번에 퍼니쉬로 텔레포트로 끝난 게 와 저게 전인가요? 놀랍네요. 방금 전에 저도 역가든 줄 알았는데 누가 봐도 역가든이죠. 하지만 전가드였습니다. 이거는 가드로망을 의식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아 중단 막았고 아 잡기 아 이거 버스도 안 차요. 템페스트 과연 자, 잔도도 밀어냅니다. 잔도도 힘내고 템페스트 힘내주세요. 자, 잘 쳐내고 있어요 잔도. 아 마법 좋습니다 콤보. 네 적절하게 드랍해주면서 아 근데 텔레포트 할 때마다 상황이 안 좋아지는 것 같거든요. 아, 하지만 아모닉으로 다시 네? 압박 이어 나갑니다. 와 이거 중단으로 들어갔어요. 아 정력의 중단까지 버스트 쓸 수 없는 상황에서 데미지 누적. 텔레포트밖에 텔레포트 두 개밖에 없었어요. 하나라도 건지긴 했지만 이 부분 와, 아 백스텝. 자 버스트도 뺏고 이러면 나쁘지 않았는데 아 이거 마나 충전하는 게 너무 오래 지속되고 있었어요. 맞습니다. 아! 오 이거 진짜 버스트 안 찼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맞습니다. 아 어, 이거 디퓨전으로 죽을 수도? 아 마무리 짓네요 잔도. 자 콤보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됐어요. 버스트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 와 접근하는 거 오히려 와 어디가요? 이걸 승룡 대비해서 아예 멀찍이 아 여기서 다시 한번 각성 필살기로 멀리서 보이는 하다 막기 힘들거든요. 네. 6피 이번에도 보여줬습니다. 잡기 취미 이거는 버스트 써야죠. 그렇습니다. 아 지우려고 다가간 거 다른 마법으로 캐치 디퓨전 날아가면서 뒤쪽에 있거든요. 뒤쪽에 맞아버리면서 스태프가 한 건 해냅니다. 큐브 머리 위에서 계속 돌아내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앞으로 나가면서 로마 저, 이거 조금 막아야 되는데 아니, 안 보여요. 이거 이 정도 괜찮아. 아, 하지만 이거는 벽이 깨지니까 좀 힘들 수 있겠는데요. 정력 두 번 틀렸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아 백스텝 캐치하는 그네스. 마법도 재정비 들어갑니다. 제가 한번 돌려줬고요. 이러면은 당분간 가드를 해야 되는 건 템페스트. 아 여유롭게 넘어가면서 어 그런데 버스도 의식했고요. 네.
이거 아마 잘못하면은 템페스 선수 진행하다가 버스트 써야죠. 버스 써야죠. 무조건 써야 돼요. 이거 건접해 있을 때 황 버스 쓸 수도 있는데 와, 와 오히려 잡기. 와, 중단 들어가면서 아 마란 실드 깨졌어요. 아 이거 오, 근데 각필로 깨져 있는데 한 번 더 기회가 있습니다. 잔도 공격 잡기. 아 완전 들어갔어 했는데 데미지가. 아 이거 너무 불리해요. 잔도 템페스트 마지막에 실수를 놓치지 않고 짠손 대공으로 마무리 지으면서 자 콤보 브레이커 2024 길티 기어 스트라이브 종목 우승은 템페스트 NYC 결국 브라켓리셋 없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아 너무 아쉽습니다. 마지막에 공중잡기 데미지 안 들어간 게 치명적이었어요. 너무 급했어요. 야 참